5학년 과학 날씨 두 번째 거예요. 비 구름 비 눈이 구름이 있어야지 비 눈이 오죠. 그죠? 구름 비 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게요. 선생님, 또 구름이 만들어지고 구름에서 비나 눈이 내리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끔 니네들을 지도하여. 자, 페트병 안에 물을 넣는 까닭은 수증기가 쉽게 응결되도록 액정 온도계, 액정 온도계를 페트병에 넣고, 온도계를 페트병에다 넣고, 그 다음에 스포이터로 물을 갖다가 5ml, 그죠? 5ml 정도 넣어요. 그 다음에 페트병 입구를 공기 압축 마개로 닫아요. 닫은 다음에 온도를 측정해 볼 거예요. 햄과 아무것도 없어. 물만 5ml 넣고 뚜껑 닫은 다음에, 그지? 온도를 측정한 다음에 공기 압축 마개의 윗부분을 눌러요. 그러면 공기가 압축되나 봐요. 그저 누르면 압축돼요. 그 다음에 온도를 측정해요. 온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으면 공기 압축 마개의 뚜껑을 열어요. 그러면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이 내려가겠지. 세졌던 게. 그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너무 웃긴다. 공기 압축 마개의 뚜껑을 열때큰 소리가 날수 있으므로 놀라지 않도록 주의하. 자, 압축하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높아져요. 압축하기 전에는 22도였는데요. 압축한 다음에는 26도가 됐어요. 다시 그 뚜껑을 열면 22도가 되겠죠? 그래서 4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자, 공기 압축 마개의 뚜껑을 열때 나타나면, 이게 압축한 다음에 열 때, 요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당연히 온도는 낮아지고요. 수증기가 어떻게 돼요? 응결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뿌옇게 흐려져요. 이때. 자, 왜 뿌옇게 흐려지냐? 페트병 안에 온도가 낮아지면 수증기가 어떻게 돼요? 응결해요. 온도가 낮아지면. 우리, 그죠?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자연현상에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2 때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우게 돼요. 알았죠? 그럼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구름에서 비나 눈이 내리는 과정. 자, 우리는 근데 이 말을 아주 잘쓸수 있어야 돼요.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 수증기가 응결하여서 물방울로 변한다. 이런 말을 쭉쓸줄 알아야 되겠네요. 이게 중요하죠. 지표면에서 가열된 공기는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점점 커져요. 또한 가지는 또 모두 돼요? 온도도 낮아져요.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응결해요. 올라가면 부피는 커지고 온도는 낮아지고 그러면 수증기가 응결해요. 자, 공기 중에 수증기가 높은 하늘에서 응결해 가지고 떠 있으면 그게 구름이에요. 알았죠? 얘가 떠 있으면 구름이에요. 비나 눈은 구름 속에 작은 물방울 또는 얼음알갱이, 빙정이라고 해요, 빙정. 빙정은 쓸 필요는 없어, 아직. 점점 커지고 무거워져서 떨어져요. 그죠? 그러면 비가 눈이 되는 거야. 그죠? 얘가 떨어지다가 녹으면 뭐가 되는 거야? 찬비. 얘가 떨어지면 그냥 미지근한 비. 알겠지? 쉽지? 쉬워요. 자, 하루 동안 지면과 수면의 온도 변화를 볼게요.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스탠드랑 요것이 뷰렛집게인가 봐요. 뷰렛집게를 사용해서 알코올 온도계를 설치할 거예요. 온도계를 설치했어요.
같은 양의 모래랑 하나는 모래죠. 같은 양의 물을 담은 다음에 이 온도계의 액체샘을 여기다가 꼽아요. 1cm 깊이까지 꼽을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측정해 보면요. 9시, 10시, 12시예요. 보면은 모래가 그죠? 좀 많이 뜨거워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13, 14, 18. 저녁이에요. 그죠? 저녁에는 떨어졌어요. 그죠? 많이 식었죠. 이걸 그래프로 이걸 점을 여기다가 막 찍었나 봐 보죠. 그죠? 그랬더니 모래가 더 뜨거워지고 모래가 더 많이 식었죠. 밤이 되니까 더 많이 식었죠. 물은 별로 변화가 없는데. 모래와 물의 온도가 가장 높은 때는 그죠? 14시. 우리 이렇게 했을 땐 14시라고 합시다. 낮에는 모래의 온도가 더 높고 밤에는 물의 온도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하루 동안 지면과 수면의 온도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까닭은 지면은 이 말을 쓸수 있어야 돼요. 지면은 수면보다 빨리 데워지고 또 빨리 식어요. 수면은 지면보다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말. 알겠지요? 보조단, 아니, 세개다할 거야.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 구름은 바다, 호수, 강, 습지와 식물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응결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기 중에 수증기는 기온이 높아지면 위로 올라가겠죠. 기온이 높아지면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면 온도가 이슬 점 이하로 낮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응결해요. 이슬 점이 뭐냐? 이거 왜 이슬 점이 나왔지? 온도가 낮아져서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때의 온도가 뭐예요? 응결하기 시작할 때의 온도가 뭐예요? 이슬 점. 알았죠? 응? 인공 강우는 읽어보시고요. 하루 동안 모래랑 물의 온도 변화 볼게요. 하루 동안 모래의 온도 변화. 모래는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는다라고 그랬어요. 물이나 모래나 마찬가지예요. 온도는 2시경에 가장 높아요. 햇빛이 가장 강셀 때는 12시 조금 넘어서요. 12시 반 정도가 제일 센데, 우리 가스레인지에다가 후라이 한다고 세게 3단으로 튼다고 바로 후라이가 되니? 시간이 좀 필요하죠? 이것도 똑같아요. 시간이 좀한 2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루 동안 물의 온도 변화는 물은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어요. 그죠? 물은 모래에 비해서 온도 변화가 크지 않아 작다라는 거겠죠. 모래가 물보다 빨리 데워지는 까닭. 물질은 종류에 따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 흡수나 방출 이런 아름다운 용어를 쓰네요. 정도가 달라요. 물과 모래의 경우 똑같은 에너지를 받더라도 물보다 모래가 더 빠르게 온도가 높아져요. 식을 때는 모래가 더 빠르게 식어요. 그 까닭은 일정한 양의 물질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열량 중1 때 배웁니다. 과학 시간에. 자, 열 에너지의 양, 열 에너지의 양. 단위는 칼로리로 표시합니다. CAL이죠. 뭐요? 일정한 양의 물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과 일정한 양의 물을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 다르다는 거야. 알았죠? 물이 모래에 비해서 온도가 일정한 까닭은 물은 모래와 달리 대류가 잘 일어나요, 물은. 더 깊이 전달돼요, 열이. 또 물이 증발할 때열 손실도 발생해요. 주위의 열을 흡수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차가워진다라고 그랬잖아요. 손등에 물을 바르면 증발하면서 주위의 열을 흡수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열 전구를 이용하여 지면과 수면의 온도 변화. 이건 그냥 읽어보세요. 자, 우리 과감하게 3주 국어 강의, 3주 과학 강의.
날씨 볼게요. 바닷가에서 낮과 밤에 바람이 부는 방향 보도록 할게요. 사각접시 두 개의 모래와 물을 각각 담아요. 열전구를 사용하여 10분 동안 가열할 거예요. 물과 모래를 가열해서 10분 동안. 가열한 모래와 물이 담긴 접시를 투명 상자로 덮어요. 가열한 건데 여기다 투명 상자로 덮어요. 향에 불을 붙이고 투명 상자 옆면 구멍으로 향연기를 10초 동안 넣어요. 여기다 아무튼 여기다 연기를 잘 넣어요. 향불을 꺼낸 다음 투명 상자 안에 나타나는 향 연기의 움직임을 관찰해 볼 거예요. 모래는 육지, 물은 바다를 뜻하는 거예요. 향 연기의 움직임. 향 연기가 물 쪽에서 모래 쪽으로 움직여. 물에서 모래로. 우리 앞에서 배운 거 보면은 모래가 더 뜨겁겠지?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고,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고. 그지? 외웠어. 향 연기가 움직이는 까닭은 따뜻한 모래 위에 공기는 가벼워져요. 위로 올라가. 여기 있던 공기가 어디로? 위로 올라갔어. 그죠? 모래 위보다 온도가 낮은 물 위의 공기는 모래 쪽으로 이동해요. 얘가 여기 있던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어? 여기에 공간이 비지. 그러니까 얘가 들어오겠지? 얘는 또 일로 가겠지, 위에서도. 그런 거야. 이 말을 잘 써야 돼. 향연기가 움직이는 까닭. 따뜻한 모래 위의 공기는 가벼워서 위로 올라간다. 이걸 먼저 써줘. 또, 모래보다 낮은, 온도가 낮은 물 위의 공기는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모래 쪽으로 이동한다. 요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를 잘 쓸 줄 알아야 되겠어요. 바닷가에서 낮과 밤에 부는 바람의 방향 볼 거예요. 바람은 공기가 이동하는 게 바람이죠. 낮에는 우리 똑같아요. 여기가 모래고 여기가 물이에요. 그죠? 여기가 더 뜨겁겠지. 그죠? 위로 올라가겠지. 여기가 비었겠지. 바다 쪽에서 일로 불겠지. 그죠? 밤에는 어디가 더 따뜻해? 물이 더 따뜻하지. 천천히 식어서. 그지? 그럼 위로 올라가겠지. 그지? 여기가 비었지. 일로 오겠지. 그지? 아, 이걸 육풍이라고 그래요. 이 위에서 이동하는 거는 바람이 아니고 이 지표면에서 이동하는 걸 우리는 바람이라고 그래요. 알았지? 위에서도 움직이는데 위에서도 이렇게 움직이겠지. 물론 이거 봐봐.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지? 이렇게 움직이겠지. 근데 바람이 어떻게 저렇게 정직하게 막대기처럼 움직이겠냐. 그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전체적인 움직임이 이렇다라는 거지. 읽어보죠. 낮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데워져서 육지 위의 공기가 위로 올라가요.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낮 동안에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부는 바람을 우린 뭐라 그래요? 해풍.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서 해풍. 이건 반대예요. 육풍이라고 그래요. 알았죠? 쉽죠? 4번 읽어볼게요. 바닷가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이 낮과 밤에 바뀌는 까닭은 낮과 밤에 육지와 바다가 데워지고 식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지? 그건 앞 단원에서도 배웠던 거야. 자, 바닷가에서 밤에 부는 바람, 부는 바람 방향 알아보기. 이건 쉽죠? 차가운 모래면, 따뜻한 물이면 이게 위로 올라가겠지? 이렇게 불겠지? 쉽죠? 바람이 부는 원리 볼게요. 지표면이 상대적으로 가열되거나 냉각되면 기압차에 의해서 바람이 불게 돼요. 가열되거나 냉각되면 기압 차이가 발생한대요. 기압 차이에 의해 바람이 분대요.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고기압에서 기압이 낮은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요. 이거를 바람이라고 그래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쪽을 뭐라 그래? 우리? 저기압이라고 그럽니다.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걸 뭐라 그래? 이렇게 누르면은
압력이 높겠지, 그지? 이게 고기압이에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잖아요. 맞아?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분다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옆에 볼게요. 고기압과 저기압에서의 날씨 볼게요. 페트병 두 개의 입구를 공기 압축마개로 각각 닫아요. 전자저울로 페트병의 무게를 각각 측정할 거예요. 뭐야? 마개 닫은 다음에 할 거예요. 하나는 공기 압축마개 윗부분을 눌러서 공기를 압축하고, 페트병을 각각 손으로 눌러보면서 팽팽한, 빵빵한 정도를 비교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무게를 재볼 거예요. 압축하지 않은 거, 압축했다라는 건, 야, 여기, 입구면 여기 이렇게 더 있잖아. 그지? 얘가 눌렀으니까 이만큼의 공기가 더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지? 공기가 더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무게가 어때요? 요만큼 더, 0.8만큼 더 높아요. 이건 빵빵하겠죠. 그래서 0.8g이 더 무겁습니다. 얘가 빵빵한 거는 뭐라 그래요? 고기압이라 그래요. 페트병 두 개의 무게가 서로 다른 까닭, 공기를 압축한 페트병에 들어있는 공기의 양이 공기를 압축하지 않은 페트병에 들어있는 공기의 양보다 더 많기 때문에 공기를 압축한 페트병이 더 무거워요. 왜? 들어있는 공기가 많기 때문에, 알겠죠? 많기 때문에. 공기의 무게와 기압을 볼게요. 공기는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공기의 양이 많을수록 무거워요. 공기의 무게 때문에 공기의 압력이 생겨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기압이라고. 공기의 무게 때문에 공기의 압력이 생긴다. 이것을 기압이라고 그래요. 공기의 양이 주위보다 많아서 기압이 높은 거를 뭐라고 그래요? 고기압. 공기의 양이 작아서 기압이 낮은 것을 저기압이라고 그래요. 기압과 날씨와의 관계를 볼게요.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다가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면 응결한다라고 그랬죠? 이슬점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그랬죠? 응결하기 시작하는 온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슬점이라고 그랬죠? 그죠? 구름이 만들어져요.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거에서만 구름이 만들어져요. 따라서 저기압에서는 어때? 날씨가 흐려. 구름이 있어. 고기압은 올라가지 않으니까 구름이 안 생겨. 그래서 맑은 날씨예요. 알겠죠? 쉽죠? 그리고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회전하면서 올라가요. 어떻게? 이건 중학교 가서 배우는데요. 저기압은 이게 빨아서 들어오고요. 고기압은 누르면서 나가요. 이렇게. 이거는 이게 무슨 방향이지? 시계 방향이고 요거는 반시계 방향이에요. 남반구에서는, 북반구에서는 이러는데요. 남반구에서는 이게 틀려요. 저기압, 남반구는 어딘지 알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그죠? 뉴질랜드, 그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그죠? 요런 데가 남, 창피해요. 그러지 마요. 티아는 뭐야? 자, 기압의 변화. 공기는 계속 움직이고 있으므로 기압은 측정 장소랑 시각에 따라 변해요. 일반적으로 맑은 날씨는 고기압, 흐린 날씨는 저기압이에요. 또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적어져요. 기압은 어떻게 되겠어요? 넌 눈이 왜 그러냐? 왜 풀렸냐? 졸린 거 아니야? 그눈 뜨고 있기만 한거 아니야? 자,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기압의 변화. 우리 시험 문제는 이런 게 나오죠. 높은 산에서는 밥이 설 익어요. 왜? 산은 고도가 높아요. 이렇게 높아요. 지금 에베레스트 산 위에 이게 만약에 공기가 지구상에 대기가 여기까지만 있어. 그지? 그러면 이 머리 위에 있는 공기의 양이 그지? 요만큼이고. 우리 이 평지에서는 이만큼이잖아. 공기의 양이 적잖아. 기압이 어때? 낮아져요. 어? 기압이 낮아져요. 올라갈수록. 고도가 높아서 기압이 낮아져요. 그죠? 그러면은 낮은 기압에서는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는데요.
100도에서 물이 끓는 게 아니라 막 90도에서 끓고 80도에서 끓어요. 그럼 높은 온도에서 익히지 않아서 설 익는 거예요. 덜 익는 거죠. 덜 익는 걸설 익는다라고 그러죠. 따라서 산 위나 높은 고도에서 밥을 하게 되면 설 익으니까 뭘 올려? 돌멩이를 올려요. 돌멩이 올리면 무슨 원리가 되는 거야? 압력밥솥의 원리가 되는 거야. 압력을 세게 하면 어떻게 돼? 온도가. 넌좀 생각 좀 해. 아무렇게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 말하지 마. 알았어? 바로바로. 압력밥솥은 어때요? 그 안에 압력이 높아요. 그밥 하다 보면 수증기가 생기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걔를 잡아놓고 있잖아. 그러니까 밥하기 전에 치 하고 나오잖아. 한번 열으면. 그지? 압력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 100도보다도 훨씬 높은 온도에서 밥을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익죠. 그죠? 맛은 모르겠지만. 비행기를 타면 귀가 먹먹해져요. 높은 산을 오르거나 비행기 이착륙할 때 귀가 먹먹해져요. 기압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인간. 9kg냐? 자, 인간이 있으면요. 이 공기가 이렇게 누르겠죠? 계속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 짜부가 되잖아. 그러면 사람도 몸에서 이걸 받쳐요. 같은 힘이에요. 이거랑 이거랑 같아요. 그래서 짜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압이 없는 우주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없으니까 뻥 터지는 거예요. 또는 뭐 우리 그런 영화 봤잖아요. 심해. 아주 깊은 바다에서 갑자기 나쁜 놈이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짜부가 돼서 죽어요. 이게 너무 강력하니까. 수압은 더 강력하니까. 그지? 쉽게 얘기해서요. 아주 깊은데 잠수함 타고 들어가잖아요. 더 깊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요? 짜부가 돼요. 찌부가 돼가지고 잠수함이 휴지가 돼요. 왜? 누르는 힘이 너무 강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 쉬운 거야. 우리 목욕탕에서 찜질방에서 그 바가지 이렇게 물속에다 이렇게 넣으면 점점 내려가 공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그거 얼마 못 넣어. 깊이가 몇 미터 못 넣어. 갖고 못 내려가. 힘든 거야. 수압 때문에 그래. 알겠지? 알겠죠? 응? 아무튼 귀로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는 고막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이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외부 압력 변화가 나타나면 고막 내부와 외부의 압력차가 생겨서 고막이 기압이 낮은 바깥쪽으로 팽창하고 소리를 제대로 진동하지 못해서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잠깐만요. 요거 마저 설명할 거야.
귀가 이렇게 있어요. 응? 여기에 고막이 이렇게 있죠, 그죠? 고막이 있어서 여기는 바깥 공기가 있죠, 그죠? 우리 높은 데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바깥에서 누르는 게 약하죠, 그지? 안에서 하는 게 세니까 고막이 약간 빵빵해지겠죠, 안에서 밀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귀가 멍멍한 거예요. 그죠? 귀가 멍멍한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바깥쪽으로 팽창한다라는 게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이 고막이 팽창하는 거예요. 알았죠? 위로 불룩해지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뻥뻥해지는 거예요. 근데 귀에는 다행히 귀 인두관이라고 여기 관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목구멍과 연결된 관이 있어요. 그래서 귀 내부와 외부의 압력을 같게 조절을 해요. 고막을 보호해요.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귀가 먹먹해지는데 침을 삼키면 저귀 인두관으로 공기가 잘 왔다 갔다 해서 압력을 갖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초등부 단계가 아니라서 뭐 그다지 알고는 있으세요. 귀 인두관도 보았어요. 봤죠? 귀로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는 고막 내부와 외부의 압력이 같아야 되는데, 그죠? 그죠? 잘 들었죠.